안녕하십니까. 솔바이팜의 김PD입니다. 오늘은요, 천안에 고추 밭에 왔어요. 고추 밭에 왔는데, 여기가 3600평에 고추를, 잊어버렸네. 요 고추 밭 관리하시는 분이요, 배농사를 하시다가 이거 처음으로 이게 올해 고추 농사를 지었다고 하시네요. 근데 엄청 잘 키워가지고, 공판장에서도 상위 클래스래요. 한번 만나볼게요. 저기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아니, 여기 원래 이 밭이 다 예, 배밭이었잖아요. 다 배밭이었죠. 배나무는 다 어디로 갔어요? 땅속에 있어요. 아, 다 이렇게. 예. 고추 보니까 예. 되게 많이 달렸네요. 이게 지금 몇 물째 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다섯 물째 들어가고 에이, 다섯 물째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예. 많이 달린 건데, 예. 안 따서 그런 건지 되게 많네요. 못 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감당이 안 되네요. 이게 몇 주라고 그러셨죠? 이게 5641주요. 아, 5천, 예. 5천주. 예. 5천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와, 거죠. 제가 보기에도 되게 예. 넓은데, 여기 밭이 예. 몇 평이죠? 여기가 3600평이요. 3600평에 다 고추만 심으신 거예요? 예. 본격적으로 고추 농사 진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 근데 내가 듣기로는 해봤어요. 공판장에서 예. 가격이, 예. 품질이 좋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겠죠? 상위 클래스를 찍으셨다고. 네. 그러니까 처음인데 잘 봐주셔가지고, 이 나가면 그 상위 클래스로. 제일 높게 받은 가격이 얼마예요? 아, 제가 근당 17,200원. 물고추로요? 아니요, 건고추로. 건고추로? 건고추로 그냥 나는데. 예. 홍고추로 나갔을 때는 44,000원 10kg에. 야, 그래요? 아니, 고추 한번 볼수 있어요? 이게 좀, 예. 예. 뭐, 이게 보면, 여기, 이제, 야, 잘생겼네요. 잘생긴 것도 있고, 못생긴 것도 있는데, 이게 다섯 물째라, 네네. 많이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작아졌죠. 아, 이게 원래 위로 갈수록 좀 작아져요?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작아지죠. 첨벌보다는 작죠. 이거 한번 잘라서 과피 좀볼수 있을까요? 예. 얼마나 좋은지? 아, 두툼하네요. 예. 이건 두툼합니다. 오. 안에 보시면 씨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두문두문 보이네요. 예. 이제 가피가 살이 많았고. 이거 매콤하네요. 이게 중간 맵기 정도 되는 것 중간 맵기요? 같아요. 아, 이게 처음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셨는데, 이게 되게 어려웠을 텐데, 제가 예. 이제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고추한테 졌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거든요. 와, 이거는 배밥 일할 때보다 몇배 이상 일이 근데도 이렇게 잘 키우셨네요. 많습니다. 아, 창피합니다. 창피. 그냥 흉내만 좀낸것 같아요. 나름 비법이 있으셨어요? 나름은 그 이제 배나무를 이제 재배를 해봤으니까 같은 식물 계통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얘네한테 한번 맞춰가 봤죠. 어떻게요? 이제 액비라든지 뭐 제가 만든 뭐그 액비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주면서 이게 그 비회 관리를 그렇게 했더니 잘 따라와 주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지금 달리는 것들 있죠. 네네네. 그래도 살이 두툼하잖아요. 원래는 이제 찬바람이 나면 고추도 작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살이 이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네.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액비 때문에 그런다.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 미생물하고. 경추에는 좀 어때요? 어우, 올해 되게 힘든 한 해죠. 병이. 이거 장마도 많아가지고. 예. 근데 장마 때는 사실 병이 없었어요. 병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찬바람 나서 방심을 했더니 이제 탄저가 조금 들어와 있어요.
아니 탄저 한번 걸리면 싹 다 번지는 거 아니에요?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뭐 그냥 봤을 때는 탄저 거의 없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아 이게 아 찾아봐야 되나? 아니 이렇게 원래 보면은 이렇게 아직 들어와 있어요. 보시면. 아 조금씩. 예. 근데 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아. 네. 원래는 이게 세균성이라 이 포자가 날아가면 옆으로 이렇게 퍼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배나무를 재배를 했을 때 이제 배나무에는 이런 곰팡이병 중에 흑성병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흑성병이 그것도 이제 이게 포자가 이제 딱 퍼지면 옆으로 쫙 퍼진다고 하는데 제 경험상 보면 이게 같은 밭이 이게 밭이 붙어 있는데 오는 쪽이 있고 안 오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내성이 강하면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오. 제가 실제로 그렇게 봤고요. 요 밭과 요 밭이 붙어 있는데 이 밭은 왔는데 이 밭은 안 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건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렇죠. 네, 예, 네. 얘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 그 내성이 강하면 병도 이겨낸다는 거죠. 그 내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예, 그렇죠. 그 미생물도 주고 액비도 주고 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래서 지금 싹 퍼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내성이 강해서 예, 스스로 그러죠. 싸울 수 있는 힘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액배 좀 볼 수 있어요? 예, 저기 가면 있습니다. 네, 냄새가 고약한데. 한번 가보시죠. 예. 야, 이거 비법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액비예요. 아, 이게 비법 예. 그 액비예요? 예. 액비로 쓰이는 거? 예. 아니, 그냥 봤을 땐 그냥 쓰레기 같은데. 그렇죠. 이게 냄새도 고약하고. 와, 그러면 여기 있는 통에 있는 게 다 액비인 거예요? 네, 예, 여기랑 저기. 아, 저기도 있네요? 예. 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거 딱 봤을 때요. 네. 요거는 무슨 열매 같기도 하고 구지봉인가? 이거는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 은행도 들어가고. 아, 은행. 예. 그 옆에는 또 이건 고추고요. 예, 이건 고추. 고추고 이거 물은요? 이 물은 한약을 끓인 물이에요. 한약재 예. 끓인 물. 예. 그리고 옆에는 이것도 뭐 은행 뭐 이런 것들 잣등갈이 넣고 오. 이제 한 거죠. 요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배 재배했을 때 이런 걸 뿌려가지고 이제 면역력 높이려고 하셨다고 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걸 이제 넣어서 고추를 주워... 재배하고 아 그래서 탄저병이라든지 네. 병충해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엄청나게 됐죠. 왜냐면 이게 제가 올해 탄저병이 심했잖아요. 그 장마철에도 탄저병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고추를 따면서 방제를 좀 등한시켜가지고 막판에 들어온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주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똑같이 있어도 감기 그 균이 그렇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약한 사람은 감기가 걸리는 거고 건강한 사람은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렇죠. 원리를 원리죠. 그럼 여기에 몇 가지 이렇게 액비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네. 와. 이게 그 병충해 예방도 좋은데 고추에도 좀 그렇죠. 좋나요? 네. 그 육질이 굉장히 두터워요. 아 예, 아까 치면 보니까는 예, 두껍더라고요. 예, 씨가 별로 없어지고. 아 씨가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씨를 키우기 위해서 육질이 있는 건데 그 육질이 그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육질을 껍데기가 이렇게 싸고 있는데 여기 이상하게 이렇게 하니까 껍질이 씨는 별로 이렇게 덜 생기고 껍질이 두꺼워지죠. 씨가 얼마나 없는지 한번 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오, 여기는 다 건조된 고추들이네요. 네. 와, 이게 좋네요. 소리가. 예. 들어보세요, 소리. 오늘 아침에 꺼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씨가 별로 없나? 씨가 별로 없습니다. 어, 별로 없네요, 이게. 어, 별로 없는데? 예. 우와.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예. 예, 씨가 그렇게 정말 어? 원래 이게 소리가 딸그락딸그락 예.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예. 이게 뭐 어, 씨를 뺀 건 아니잖아요. 안 뺐습니다.
아, 이거 조금 나네요. 네. 조금. 네. 원래 이게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네. 네. 우와. 어느 거나 잡아도 씨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게 액비리를 같이 줘서 키워서 그런 거예요? 네. 씨가 없는 게 좋죠. 이게 고춧가루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맛이 좀 그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 아. 그러니까 그 저거를 쓰고 나서부터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맛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배에서도 그랬고. 배는 여기 진짜 맛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너무 아쉽네요. 배 안 네. 하신다니까. 예. 네. 그리고 뭐 호박. 호박도 이렇게 보면 씨방은 작고 살이 진짜 많아요. 아. 뭐 오이도 그렇고. 봉고추 시세는 어때요? 이게 뭐 이게 청과 시장 가면? 그 제가 15,000원 후반대에서 17,000원 초반대까지 봤어요. 봉고추요? 예. 되게 높게 받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네. 처음 사줬는데도 이게 들어갔더니 상위 클래스로 좀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직거래도 하세요? 직거래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이게 직거래로 누가 고춧가루 원하신다 그러면 네. 여기는 어떻게 바실 예정이세요? 생각이세요? 아, 저는 지금 아직 고춧가루는 팔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여기가 시세가 18,000원에서 20,000원 사이 한다고요. 한 근에. 한 근에? 예. 한 근, 예. 그, 여기는, 이 지역은 한 근이 400g이에요. 400g? 예.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네요.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18,000원, 22,000원까지 받는데, 보통, 그렇게 받는다고요. 사장님은 얼마 받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여기 피디님이 뭐 계셨으니까 이게 한 19,000원? 그 정도? 19,000원? 네. 그러면은요 네. 만약에 이 그 유튜브 예. 보고 만약에 여기 이제 고춧가루를 원하신다 예. 그러면은 18,000원에 좀 해주시죠. 아, 그럼요. 피디님이 해달라고 그러면 해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제 예. 배농사 이후에 네. 다시 이제 고추농사 네. 진짜 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힘들어요. 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진짜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제가 이거 일하고 하루에 여태까지 한 4시간? 곱하기 보자. 아니, 저렇게 많이 심으셨으니까 그렇죠. 저도 저럴 줄은 몰랐어요. 저 일도 제대로 못 해갖고 그냥 아, 누워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잖아요. 아, 어쨌든 뭐 고추 농사로 이제 전향하셨으니까 네. 앞으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촬영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